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담가와 심리학자들이 쓴 사랑과 행복, 관계 회복을 위한 책들을 모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지침서, 상담학을 공부한 선교사 부부의 행복 레시피. 저희 부부가 상담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교인들의 가정을 속속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이 좋으면 가정도 행복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바라본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가족이 끈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 것이고 공유한 방법은 바로 편지였다며 편지들을 실었습니다. 세상의 나쁜 것을 이기는 부모의 좋은 힘. 심리학자 부부가 부모를 위한 행복 심리학의 지식과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기쁨을 비롯해 희망, 사랑, 연민, 믿음, 용서, 감사, 경외감 등 8가지의 긍정 감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자율적인 관계와 자발적인 행복을 전합니다. 그림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회복으로 안내하는 책. 그림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가인 저자가 부모와 아이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또 마음을 살피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를 들려줍니다. 마음을 살피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미술 명작 입문서. 미켈란젤로, 렘브란트에서 에드워드 호퍼, 릴리알스 트로터까지 미술가 9명의 삶과 그 작품에 담긴 숨은 이야기. 책은 신앙의 눈으로 미술 명작을 해석하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